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전남 남원시 운봉읍 사천리에서 보내주신 잔홈 회사의 L37이라는 제품인데요.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기계로 약한 25년 정도 세월이 흐른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그 바디가 몸체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기계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꺼운 옷감도 무난하게 박을 수 있는 기계인데, 다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기계로 요즘 이 기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게 보급도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던 기계죠. 이 기계는 이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25년이 흐른 기계의 벨트로 치고는 아직도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모든 이제 이런 벨트 유격 모두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주고 조립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 모터의 벨트의 유격 상태를 집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바디라 그러죠. 캠 있는 부분, 북실 감기 장치, 주물로 되어 있어서 아직도 파손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크랭크 부분도 아직 생생하고요. 많은 미싱 사용자 분들께서 수리 과정에 치우치지 말고 재봉틀 사용 방법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많은 건의 글들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재봉틀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리 과정은 제가 별도로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요. 가능하면은 재봉틀 분해해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분해해서 조립하고, 그 다음에 실을 감아서 놓고 실을 끼우고 응급 조치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 위주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이 기계 역시 똑같습니다. 북실을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틀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북실을 감아서 요 북집에 넣는 이런 순서죠. 요 부분 북실 안내대를 통과해서 북토리라 그러죠. 북토리를 우측으로 돌리고 전원을 꼽아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부분이 북실을 감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늘이 움직이죠. 뭐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시끄럽고 불편하니까 이쪽 폴리 안쪽을 1cm 정도 풀어주게 되면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요 보시는 것처럼 북토리의 북실만 아래로 자동으로 감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풀을 해서 조정을 하면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래된 기계들이 같이 따라 놀죠. 이거 내부가 굳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폴리를 빼서 정밀하게 청소를 해주면 이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실을 감았으니까 이제 북집에 북토리를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방향은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이든 관계없고, 그다음에 북딱지라 그러는데 이걸 북토리라 합니다. 북토리 기둥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홈 속에 딱 소리가 나도록 넣어줍니다. 이거를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넣게 되면 바느질 할때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기계의 고장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실을 끼는 순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체기 걸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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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실을 끼워주고 폴리를 올려서 노루발을 뒤로 밀어주고 옷감을 넣어줍니다. 이때 바느질을 시작할 때는 바늘을 꽂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 바느질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후진 정상적으로. 자, 이쪽 채널이 뭐냐면은 1, 2, 3, 4. 바느질의 간격.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 촘촘하게 점점점 넓어지는 걸, 넓게 박음질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바느질 땀수라고 맨날 보통 분들이 그랬죠. 사용자분들이 바느질 땀수, 땀의 간격이다. 한 땀 한 땀의 간격을 얘기하는 게 요 다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뭐냐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폭이 되겠죠. 아, 지금 이게 실이 빠지는 이유는 실을 끊고 나서 충분하게 노루발 뒤로 빼줘야 됩니다. 실체기가 탁 순간적으로 채 나갈 때 위에 실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자, 이 지그재그도 역시 똑같습니다. 지그재그 폭을 줄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길어지겠죠. 촘촘하고 조금 더 촘촘하고 완전히 와이드체 가장 넓은 이런 지그재그 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면 지그재그 폭을 넓게 아주 넓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널 B. 이 채널 B는 루빈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누겨줄 때 옷 같은 게 떨어져 작업복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이걸 땀수를 줄이면 촘촘하게 누겨주겠죠. 이것도 넓게 누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발뜨기 바느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세발뜨기라는 거는 이제 치마나 바지 단을 뜰 때 사용되는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그냥 박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림질을 하셔서 하나, 둘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루발 밑에 놓고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해 주면 더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두 발은 그냥 가서 세 발째 단을 떠준다 해서 세발뜨기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쪽이 밖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제 같은 실로 하면 요 부분이 잘 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발뜨기라 그러는데 사실 뭐 손으로 뜨는 게 더 유리합니다. 정확도에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D번에 D채널에 요 특수 바느질이 초록색 부분입니다. 오버록이라 그러죠. 약 한 25년 된 기계인데 이건 이제 오버록 스티치가 돼서 나옵니다. 옷감을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바느질이 되겠죠. 옆에 줄을 잡아주면서 옷감을 이렇게 말아주니까 이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박아주는 바느질이 D번의 특수 패턴 바느질 오버록 바느질로 사용되시면 됩니다. 이 기계의 특징은 두꺼운 옷감에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물이기 때문에요. 네, 재봉틀 수리를 모두 마치고 예,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남 남원시
운부 4,000위로 보내지는 자노메사의 L372 제품 라이온 미싱에서 수입해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인데요. 약한 25년 세월이 흐른 기계입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싱 박사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